네, 빨리입니다. 네, 마이큐브 솔루션이죠. 네, 스마트 팩토리 제조 지능화 솔루션이고요. 뭐 하드웨어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생산이라든지 비용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한국투자증권이고 네, 온라인 청약 한도는 네, 5천 주입니다. 네, 희망 공모가가 8,500에서 1만 원인데 공모 규모는 얼마 안 되죠. 일반 매정 30만 2,500원, 30만 2,500주. 네. 해당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 네, 1대1 정을 보면은 네. MIQ 솔루션과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일정이 동일하죠. 그리고 네, 파도가 있습니다. 시총이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 나오는데 반도체 제조업이죠. 네, 파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2020년, 21년, 22년 네, 매출이 8억, 51억, 564억, 올해 1분기에 176억, 뭐다 4분기 다 한다 그래도 800억이 안 되고 한 700억 정도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은 네, 계속 손실이고, 공모가 산정 시에 네, 24년, 25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네, 산술 편견을 해서 공모가 밴드를 네, 26,000원, 36,000원 네, 파도를 정했죠. 조정주 수가 네, 5천만 주니까 여기다 곱하기 밴드 상단 네, 31,000원을 곱하면은 네, 1.5조가 넘어요. 네. 네, 마이너스라는 기업인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파두가 기관에서 판단을 뭐 그래도 과대평가된 게 아니다, 과하게 평가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밴드 상단을 잡아주고 수요치 좋게 들어온다 그러면 돈이 이게 한 2천억 정도 되니까요. 네, 공모 규모가 이쪽으로 거의 다 몰리고 이쪽으로 남는 돈으로 하겠죠. 그럼 세개 중에 의외에서 내 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드 말고 공모 기간이 겹치는 MIQ 솔루션. 이런 업체에도 관심을 갖는 게 나쁘진 않을 듯 보여지고요. 네, 희망 공모가는 8,500원, 네, 1만 원이고, 모집 매출 총액은 밴드 하단 기준으로 네,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상단 기준으로는 121억이고, 26, 27일, 납입은 환불은 주말에 끼어 있기 때문에 4영업일이고, 신주 모집 네, 100%고요. 한투는 수수료 2,000원 있고, 네, 최소 청약 네, 20주고요. 뭐 계좌 없는 분은 없겠죠. 네, 청약이라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은 네, 청약이 가능하고. 네, 한매 청구권은 네, 없고요. 공모 후 매각 제한 물량은 네, 77.46%고 네, 22.54% 정도가 네,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 뭐 유통 가능 물량이 뭐20% 정도 되면은 네, 낮은 수준이죠. 네, 여기다 기간 하객이 좀더 들어온다면은 네, 10%대에도 가능할 듯 보여지고. 네, 매출액은 166억, 170억, 222억, 네, 2023년 1분기에 56억, 곱하기 4를 하면은, 230억. 대체로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에 좀 매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매년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네, 20년엔 손실이었는데, 4억, 27억, 네, 올해 상반기 1분기에, 네, 4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스마트 팩토리 네, 시장 전망이죠. 매년 가만히 있어도 평균만 해도 11.4%씩 꾸준히 늘어난다. 글로벌 스마트 시장 팩토리죠. 더 높네요. 18.5%. 네,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죠. 기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매장에 로봇을 놓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네,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네, 유사 회사 두개 선정했고 MTI 코퍼레이션, 네, 링크 제니시스 두 개사를 선정을 했고 네, 두 개사를 뽑아서 네, 평균을 21.87배 네, PER을 뽑았고요. 이거는 PER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네, 두 개만 일단 뽑았고 네, 주당 평가액에 들어가는 단기 순이익은 2023년 1분기 기준 과거 12개월 단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30억이죠. 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605원에 네, 적용 PER을 곱하면은 주당 평가가액 13,242원. 네, PER 22 정도인데, 상단이 1만 원 됐죠. 네, 25% 정도 까서, 네, 25% 깠다는 거는 약한 PER이 한 16.5 정도로 네, 들어오는 거고요. 네, 밴드 상단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식수가 500만 주고, 네, 밴드 상단 1만 원이면 시총이 500억이네요. 네. 네, 이게 파주보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배정만 많이 받는다 그러면. 네, 전체 물량 중에 10%, 12만 1000주. 1만 원이야 그러면은 12억이죠. 12억 1천만 원이 네, 우리 사주 배정인데. 네, 직원 수가 194명이고 그냥 단순히 나눠도 1인당
600만 원씩이죠. 뭐 미달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주주는 내 최대 주주가 내 SP 시스템즈가 내 보유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SP 시스템즈 찾아봤더니 로봇도 협동 로봇도 만들고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네, 이쪽 테마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같은 일정에 내세개 종목이 겹치는데, 네, 이번 달에는 네, 골라가야 되네요, 다. 네,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스윙 차이가 편차가 좀 심할 듯 보이시죠? 배정을 많이 주는 걸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확실한 수익을 주는 종목을 가야 되느냐, 수익을 확실히 주면서 배정도 많이 주는 종목, 네,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